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So, 오늘은 history. 제목이 뭘까요? The Russian Revolution the Second. 자, 러시아 혁명 2부예요. 자, 여태까지 앞전에선 러시아 혁명 1을 봤고 지금 2탄이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타임라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So, over the next 3 years, since 1914, almost 2 million Russian soldiers were killed in battle and nearly another 5 million were wounded. 자, since니까는 뭐뭐한 이래로죠. 그러니까 1913년 이래로 3년 이상, 3년 넘게 자, almost 하면은 거의라고 하는 부사예요. almost 하고 most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al 빠진 most 하고. almost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사라고 그랬죠. 근데 most는 형용사로 쓰여서 거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many much, 최상급으로 쓰이고요. 대명사로도 쓰이잖아요, most는. 그래서 대부분의 것, 대부분의 사람들 하고요. 그래서 거의 200만 명의 러시안 병사들이 So, were killed니까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죠. 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 어디에서? In battle. 전쟁에서죠. 자, 그리고 nearly. 자, nearly 한번 보실게요. 자, nearly 하면은 near라고 하는 형용사에 ly 붙었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ly 붙으면 우리 부사지요. 근데 near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쓸 때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So near my house, 우리 집 가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nearly 하면은 그럼 가깝게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면서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high가 있죠. 대표적인 형용사 high. 높은이란 뜻인데 highly 하면 매우라고 하는 강조 부사가 되는 거고요. total 하면 총합의 총합계의란 뜻인데 totally 하면은 매우란 뜻이에요. 또 강조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부사는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거의 또 다른 500만 명의 병사들이 하고 soldiers, Russian soldiers 생략된 거예요. 중복되니까. So were wounded 마찬가지예요. So wound라고 하는 게 상처를 입히다, 부상당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거든요. 상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and 앞뒤 were killed, were wounded. 병렬구조 만들어준 거죠. So wou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 말, injure. 부상당하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So injure하고 wound 같은 말이에요. So the Russian people blamed Tsar Nicholas II for entering World War I and killing so many of their young men. 자, 러시아 사람들은 자, blame for가 나왔죠. So blame A for B. Tsar Nicholas 2세가 A가 되는 거고요. So for B, entering 이하가 쭉 entering 이하가 그쵸 B가 되는 거예요. So 러시아 사람들은 blame A for B.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다예요. 자, 짜르가 러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2세 왕을 막 비난했어요. 저 뭐 한 거에 대해서? 저 for 전치사니까 뒤에 entering, 동명사 써주셔야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entering,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대요. 저 and 나왔어요. and 나오면 앞뒤. 똑같은 구조, 병렬 구조. 그래서 killing이 나와요. 저 뭐란 병렬일까요? 그렇죠. entering하고 killing. 동명사 병렬이 되는 거죠. 또 뭐에 대해서 비난했냐면요. 자, 그 많은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젊은 병사들이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대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젊은 병사들이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 니콜라스 2세 왕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blame A for B 잘 외워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people of Russia first revolted in early 1917 and many workers got together to discuss the political situation. So, 러시아 사람들은 먼저 revolted가 나왔어요. So, revolt라고 하는 게 그 봉기하다, 막 들고 일어나는 거. 혁명을 일으키다, 봉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비슷한 말, rise up 있겠죠.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The rebel 있었고요. 그 다음에 mutiny가 있어요. So, mutiny는 밑에도 나와요. 자,
처음으로 막 봉기에서 혁명을 일으켰대요. 언제? 1917년대 초반에. 자, 그리고 많은 워커리즘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가투게들 하면 모이다죠. 자, 뭐 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투부정사 목적이네요. 부사적 용법. 자, discuss.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에 관해서? political situation.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가투게들 모였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discuss가 뭇뭇에 관하여 논의하다, 토의하다예요. 뭇뭇에 관하여 하니까는 우리 해석만 봤을 때 discuss 다음에 관하여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전치사 about 붙을 것 같죠? 하지만 discuss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목적어로 쓸수 있죠. So discuss,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about 쓰지 않아요.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enter가 있어요. enter 하면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니까는 into가 붙을 것 같아요. 하지만 into가 필요 없어요. 왜? 타동사이기 때문에. approach 하면은 뭐뭐에 접근하다거든요. 그 어디 어디를 향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전치사 to가 붙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왜?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1917년대 초기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대요. So after a few days of riots, so even the soldiers refused to listen to the Tsar. 자, riot 하면은 시위예요. 시위. 자, 시위하고 며칠 후에, 시위가 일어난 후 며칠 후에, 심지어 하고 이분이라고 하는 게 명사를 강조해 줄수 있는 부사예요. 심지어 병사들까지도 refused to, 자, refuse to, 자, refuse라고 하는 게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거절하다죠. 근데 refus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짜르의 말을 listen to,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riot하고 같은 말, turbulence 있죠, turbulence. 그 다음에 turmoil이 있어요. turbulence, turmoil 하면 riot, 뭐 시위 폭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So the whole nation began to mutiny against him. 자, mutiny 아까 나왔죠. 그쵸? 그래서 뭐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쵸? 혁명을 일으키다. 여기 위에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began to, begin은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해도 되고 begin ing 동명사 목적으로 취해도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반대해서예요.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왕이 되는 거죠. 짜르. 그 왕에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So finally, Nicholas II was forced to give up the throne. 자, 마침내 니콜라스 2세가 be forced to, force가 강제로 뭐뭐하게 시키다예요. So force A to B를 쓰거든요. A가 B하도록 강제로 시키다. 그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give up. 포기하게 된 거예요. 저 뭐를 the throne 하면 왕자죠. 그래서 왕자, 왕의 자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So this incident is called the February Revolution. 이 사건이 이제 콜드 분리와줘요. 중요한 게 나오죠. 뭐라고? 2월 혁명으로 불리워집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two political parties ruled Russia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두 개의 political party. 파티라고 하는 게 birthday party 이게 아니라요. 정당, 정치. 그래서 무슨 편, 네 편, 내편할 때도 파티를 써요. 그래서 정치적인 두 개의 정치적 정당이 저 rule 하면은 control이잖아요. 다스리다. 러시아를 다스렸어요. 자, 다음 그 이후 several months니까 몇 개월 이상 동안 그두 개의 정당이 러시아를 다스렸대요. 자, one of them was the Petrograd Soviet, representing the country's workers and soldiers. So one of them, 그것들 중 하나예요. 그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위에 있는 두 개의 정치적인 정당이 되는 거죠. 그두 개의 정치적인 정당 중에 하나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콤마 찍고 representing 하고 ing 형태가 나왔죠. 그쵸?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present 하면은 나타내다, 표시하다, 상징하다, 또 뭐가 있죠? 대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노동자와 병사들을
대표하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였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it was mainly led by Vladimir Lenin, who was deeply inspired by communist ideology. 자, 그것은 was mainly 하면 mainly 주로가 되는 거죠. So was led예요. 저 led는 뭐의 과거형이죠? 저 lead의 과거형이에요. 저 블라드미르 레닌에 의해서 주로 이끌려졌습니다. lead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블라드미르 레닌은 누굴까요? 아, 콤마 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나와서 누군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우리 앞에서부터 차례로 해석해줘서 형용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줬죠. 자, 그리고 그는 하고 레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deeply 매우 깊게 was inspired 막 감명을 받았어요. 감흥을 받았어요. 저 뭐에 의해서? 커뮤니스트 이데올로지 하면은 그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아주 깊게 감명을 받은, 감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in October 1917, the Lenin took full control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Bolshevik Revolution, the Russia became the world's first communist country. 자, 1917년 10월에 레닌이 took full control이니까는 그 전체 통치권을 다 took 가져온 거예요. 그 정부의 전체 통치권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정권을 잡았던 얘기죠. 자, during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간 나타내는 명칭이 나와요. So the Bolshevik Revolution, 그 볼셰비크 혁명 기간 동안 그 정부의 완전한 통치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became the world's first니까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communist country,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연방 제국이었죠. 그 소련 연방이 어떻게 지금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정 봉건 정치에서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됐는지를 러시아 혁명이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 이제 2월 혁명을 상징하는 포스터 사진이고요. 자, 이쪽에 가족 사진이죠.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막내딸이 나타샤 공주잖아요. 근데 나타샤 공주가 뭐 지금도 살아있다? 뭐 내가 나타샤 공주다? 뭐 이런 거 가끔 기사 보셨죠? 이거 배경으로 한 러시아 혁명 마지막 황제 배경으로 한 영화나 소설, 만화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10월 혁명 사진이고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자, 그 유명한 스탈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러시아 혁명이 좀 복잡해서 타임라인, 시대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러시아 혁명 시대 순으로 배경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1918년 됐을 때 러시아가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줄리안 캘린더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2월 혁명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하면은 3월 혁명이 되는 거고, 10월 혁명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하면 11월 혁명이 되고, 이렇게 날짜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공부하실 때는 꼭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레고리안 캘린더 기준인지 아니면 줄리안 캘린더 기준인지요. 자, 그럼 옆에 다써 있어요. 그럼 1887년에 5월 8일날, 자, 레닌의 brother, 그 형이 그 짜르 알렉산더 3세를 그 죽이려는 음모로 처형을 당해요. 자, 그리고 그 10월 20날은 그 짜르 알렉산더 왕 3세 왕이 갑자기 죽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니콜라스 2세가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11월 14일날 그 니콜라스 2세가 알렉산드라 페드로브나, 아 어렵네요. 그죠? 페드로브나하고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1895년에, 지금 1895년, 1895년에 12월 8일 날, 자, 레닌이 체포가 돼요. 레닌이 체포가 돼가지고, 그리고 시베리아로 3년 동안, 그쵸?
쫓겨납니다. 일단 1896년에는요, 5월 14일 날, 자, 니콜라스 2세가 그 러시아 황제로 즉위를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1903년 또 보면 7월 17일이에요. 자, 그리고 8월 10일까지, 7월 17일에서 8월 10일까지. 자,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다 줄리안, 캘린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러시아의 소셜 데모크라틱, 사회민주주의 그 노동당, 자, RSDNP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그 어떠한 그 논제를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맨쇼브스키하고 볼셰비키즈, 그죠? 자, 맨쇼브스키즈하고 볼셰비키즈가 당 이름인데 그 두 개의 그 메인 당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맨쇼비키즈는 마이너리티, 소수당이고요. 그다음 볼셰비키즈가 메이저리티, 이제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그다음 1905년에 1월 9일 날 블러디 선데이. 그죠? 블러디 선데이.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항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시위가 일어나요. 자, 어디서?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자, 블러디 선데이, 그 피의 일요일이라는 그 항의가 일어나는데요. 그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는 그 러시아 왕정 정치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크바로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블러디 선데이가 뭐가 되는 거죠?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17일 날은, 자, October Manifesto issued by the Tsar Nicholas II, Brinjan and to, 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 Tsar Nicholas 2세 왕에 의해서, 그 10월 조정안, 그러니까, 아, 내가 너네 좀, 너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겠다. 자, 너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그만 시위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해요. 자, 협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promising civil liberties. 자, 시민들한테 자유를 보장하겠다. 자, 그리고 그 unelected parliament, 자, 그 parliament 의회, 선거할 수 있는 의회권을 주겠다. 의회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러시아 레볼루션을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요. 1906년에 4월 23일 날, The Constitution is created. 그 입법. 그렇죠? 입법이, 법이 완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 10월 의정서에 있는 내용을 보장하고 바탕으로 해서 이게 입법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1914년 보시면 7월 15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World War First Begins. 세계 1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916년 12월 17일 날, 라스푸틴이 is murdered. 살해를 당하고요. 자, 1917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중요한 연도예요. 자,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자, 이게 바로 2월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업하고, 데모스트레이션, 시위하고, 그리고 그 미트니티스, 마찬가지 라이어트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페트로그라드에서 막 이런 시위 폭동과 함께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페트로그라드는, 세인트 페트로그라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정 시대 때 수도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주시는 게 also called the March Revolution. So if following the Gregorian calendar, Gregorian calendar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2월 혁명이라고 하지만 Gregorian calendar로 봤을 때 3월 March Revolution, 3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3월 2일 날 니콜라스 2세가 abdicated and enclosed his son. That the following day, Nicholas' brother, Mark Hayan, announced his refusal to accept the throne. The provisional government formed.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니콜라스 2세 왕이 어떻게 왕위를 내려놔요. 포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들을 포함해서 왕위를 포함해요. 그 내려놔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왕위를 내려놓겠습니다. 한 다음 날 그 형이, 형도 나도 왕은
안 하겠습니다. 왕정, 왕권을 이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왕정 시대가 끝나고 지방 분권, 그렇죠? 정부 시대가 형성이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1917년 얘기 계속해요. 4월 3일 날, 레닌이 그 러시아 추방당했던 그 시베리아로 추방됐던 레닌이 돌아와요. 페트로그라드에서로 돌아와요. 자, 그다음에 7월 3일에서부터 7일까지 The July days begin in Petrograd with spontaneous protest against the provisional government. 자, 그래서 왕이 물러나서 그 지방별로 또 정부 정권 생겼잖아요. 그 지역자치제처럼. 자, 근데 또그 지역자치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확 달라지고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요. 페트로그라드에서. 자,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볼셰비키스가 그 아주 직접적으로 볼셰비키 당이 직접적으로 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설픈 중앙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민들, 서민들한테 약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민들은 계속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자, 알렉산더 크렌스키가 수상이 돼요. 자, 그리고 8월 22일에서부터 27일 날, 저 커로니러브 어페어라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Failed couple. 이게 current in love affair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couple 시위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쉽게 얘기하면 자 제너럴 라브라 커로너비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부패가 정부가 부패됐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요. 자 그리고 10월 25일 날 바로 중요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10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볼셰비크스 테이크스 오버 더 페트로그라드. 그래서 볼셰비키 당이 그 페트로그라드를 장악을 해요. 자, 근데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노벰버 레볼루션. 11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뭘 따르면 그죠? 그레고리안 캘린더를 따르면요. 자, 그리고 10월 26일 날또 윈터 팰리스에서 The last holdou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taken by the Bolsheviks. 그 최후로 남아있던 그 지방자치 정권인 그 윈터 팰리스가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자,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레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근데 1918년 보시면요. 2월 1일에서부터 14일까지 보면은 새로운 뉴 볼셰비키 정부가 그 러시아에서 그 줄리안 캘린더를 갖다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바꿔요. 자, 그다음에 3월 3일 날 The Treaty of Brest, the Litovsk, the between Germany and Russia is signed. 자, 그래서 그 브레스트하고 리트보스크 협정이 독일하고 러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독일 러시아가 이렇게 협정을 맺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협정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손 떼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끝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3월 8일 날그 볼셰비키 정당이 그 이름을 커뮤니스티 펄티 공산당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March 11, the capital of Russia. 자, 중요한 일이 일어나네요. 저 러시아의 수도가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바뀌죠.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 가면은 굉장히 건물도 멋있고 유적지도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왕정 시대 수도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6월 달 보면은 러시안 시빌 워,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에 7월 17일 날그 짜르 니콜라스 더 세컨드, 니콜라스 2세 왕과 그의 가족들이 처형을 당해요. 자, 그리고 8월 30일 날, an assassination attempt leaves the Renan seriously wounded. 자, 레닌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일어나서 레닌이 좀 많이 다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1920년에요. 1920년 11월에 저 러시안 시빌 워, 러시아 내전이 끝나요. 근데 1922년 4월 3일날 스탈린이 지명이 됐죠. 이제 appointed 하면 지명되다잖아요. 그래서 General Secretary 하고 장관으로 지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이 26. 근데 5월 26일날 자, 레닌이 스트로크니까 뭐 뇌졸중 같은 그런 심장 스트로크, 뇌졸중 스트로크를 일으켜가지고 아파요. 그 다음에 12월 15일날 또 2차 쇼크가 와가지고 정계에서 retire, 물러납니다. 자, 그리고 12월 30날, 드디어 12월 30날이에요. 몇 년도? 1922년도.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USSR, 소련 연방공화국이 established,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1924년 이제 1월 21일 날, 레닌이 죽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will be his successor 하면 successor 계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정 시대 때부터 봉건 시대 때 봉정 왕정 시대부터 그게 어떻게 무슨 이유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됐는지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쑥 훑어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시고요. 또이 러시아 혁명 배경으로 한 그러한 소설이 또 유명한 소설이 뭐가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있죠. 그죠? 자,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